여러분, 건강과 장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운동선수들이나 회복 중인 환자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성장 호르몬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복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신체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성인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와 근육의 유지, 체지방 분해,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을 나이가 든 성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노화 방지와 장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롱제비티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클리닉들이 미국 곳곳에서 성장 호르몬을 처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복용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정말로 성장 호르몬이 장수를 도울까요? 혹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파헤쳐보고 과연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장수를 오히려 방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상처나 부상을 입었을 때 회복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많은 연구와 문헌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팔 근육이 찢어지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8주간 처방했을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이 회복력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화 방지나 장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성장 호르몬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의 여성들에게서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는 아마도 성장 호르몬이 체내에서 건강과 활력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복용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력은 단기적인 효과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성장 호르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등이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장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항노화 대 항장수라는 개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에 좋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은 젊었을 때는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복잡한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을 복용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장 호르몬을 복용한 남성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호르몬의 복잡한 역할과 개별적인 신체 반응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성장 호르몬의 사용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주로 부상 회복이나 근육 강화를 위해 성장 호르몬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세계에서 성장 호르몬은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 부작용과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의 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약물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장수와 건강을 위한 성장 호르몬 복용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어떠한 건강 보조제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들이 성장 호르몬을 복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의 건강 상태,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장 호르몬을 장수와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활력과 회복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될 때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노화와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주제가 아직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건강 주제로 찾아뵐 테니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